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 울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나온 이유는요, 바로 어업하는 배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업 중에서도 바로 통발 어업을 하는 배를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타강 청년 어업입니다. 아, 우리 어부님이랑 그리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요새 아니야... 감독 행동하더라. 너가 바람핀 거겠지. 우리 빵님이랑 함께 왔습니다. 아, 오늘 저쪽 배를 타고 아마 이동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배거든요. 여기 보시면 통발이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이제 문어부터 해가지고 뭐 붕장어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 초점은 아마 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갔을 때 어떻게 잡으시는지 제가 바로 가볼게요. 저 그것 좀 얘기해줘요. 어떤 거요? 우리의 불화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불화설 아니고요, 바람핀 겁니다. 아니라고. 자, 태미 형님이랑 바람이 나서 결혼한 사람이랑. 너는 그분이랑 미국 갔다 왔잖아, 신혼여행. 자, 이제 출발합니다. 와,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가는 거는, 이게 낚시를 몇 번 나갔었는데, 이렇게 통발 어업을 하는 거, 조업을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를 지금 처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고 통발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무려 1200개를 걷는다고 하는데 너무 이게 방해가 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생물이 나오면 이것저것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선장님, 아버지와 그리고 제일 젊으신 최연소 어촌계장님 부자지간이십니다. 야, 와, 문어 나왔다. 문어, 와, 그냥 문어가 바로 나와버리네. 돌문어예요? 피문어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먹을 거. 오자마자 잡아서 저희 드신다고 하네요. 역시 어촌계장님. 와, 신기하죠? 저는 이런 게 신기해요. 여기는 이제 선장실인데 좀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촬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승객의 안전 주의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 아시죠? 이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기까지 있고. 신기합니다. TV에서 보던 거. 자, 그리고 이 어업 활동, 이 조업 활동은 이제 배 운전부터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이런 등록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팻말을 진짜 차처럼 붙여놔야지 이제 정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 분들이랑 와가지고 보는데 볼 때마다 좀 신기하네요. 아, 이렇게. 야, 이번에 두 번째 통발을 걷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붕장어랑 무럭이랑 문어랑 있죠. 그리고 저기 아까 통발 던졌을 때는 저기다가 이제 빨간 색깔 미끼로 뭐 어떤 거를 껴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고등어랑 뭐 양미 이런 거겠죠. 지금 하시는 거는 생계를 유지를 위한 조업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우리 식탁이 올라가는 것들을 여기 있는 이제 어부님들께서 이 조업 활동을 하셔서 제공을 해주시는 건데 그만큼 많이 나와야 좋은 거죠. 지금 통발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벌써 걷었는데 아직 1100개 나왔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저 레일로 걷어 올리면은 통발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거. 자, 두 번째 거에는 바로 조과가 별로 없어서 가지고 통발을 다시 미끼를 넣어서 던진 후에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 걷을 것 같습니다. 오, 와, 좋다. 요거 망태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소라예요, 소라. 통발에 간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적자원, 굉장히 소중한 친구죠. 와, 그 암으로. 와, 진짜 통통하다 쟤. 와, 미쳤어. 얘 근데 색이 보라색이 아니네요, 그죠? 이게 맛있잖아요. 아, 드셔보세요, 제발. 아, 난 안 먹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서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서 해가지고 지금 통발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통발을 새 걸로 교체한 후에 바로 또 나갈 것 같아요. 이걸로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문어 통발이에요. 아, 이거 문어 통발이에요? 네. 아, 이 통발이었네. 자, 이 통발을 수거해서, 아니 챙겨서 교체해서 가져갈게요. 이거 개도 잘 들어가겠다. 타면 되나요? 다시 이동합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약간 기대되는 약간 조업이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요즘에 선장님 피문어 조항이 어때요? 요즘에는 별로 안 나와요? 완전 4월달, 5월달 돼야 돼. 아, 그때쯤 돼야 많이 나와요? 야, 이게 키로에 4만원부터 뭐 7만원까지 다양한데 이게 조업이 하다 보니까 이 바다 상황에 따라 또 계절별로 달에 따라서 수익적인 면이 굉장히 폭이 크다고 합니다. 오! 무슨 문어예요? 돌문어예요, 이거는. 돌문어. 저 동네에서 돌문어 처음 봐요. 여기는 피문어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여기가 울진이라. 원래 돌문어 나오나요?
날아줘요? 아, 여기서는 피문어만 날아주세요. 아, 동해는 동해니까. 자, 돌번호도 넣어놓을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에도 막 그렇게 수확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통발을 다시 던집니다. 통발 같은 경우에는 미끼를 다 넣어서 던지는 거고, 이게 줄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노하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절로 가면 안 돼요. 빨려서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이제 통발을 걷습니다. 이게 처음에 통발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굉장히 큰 걸로 단 역할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하셨고요. 우와, 문어 나왔다. 아, 돌문어다. 문어. 빨리 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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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돌문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문어예요? 돌문어. 진짜 많이 나온다. 어, 야야야야야. 아아. 야야, 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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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 어. 자, 돌보러 넣어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조업 활동을 보셨을 텐데요. 이 어선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이 어선업 활동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파료를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연안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모집 기간이 있는데요.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집 기간이에요. 아, 예, 굉장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서둘러 셔야 되고요. 근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아, 지원 대상은요,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소형 선박 조종사 또는 육급해 기사를 보유 중인 자입니다. 들으셨죠? 그리고 지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에다가 참고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원 내용 같은 건 경우에는 월 임차료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활용하셔서 우리 청년 일자리 많이 많이 어선업 한번 활동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광고지만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거를 참고하셔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우리 어촌계장님도 엄청나게 젊으세요. 뿔소라가 나와요? 에? 동해에서도 뿔소라가 나오는구나. 뿔소라. 뿔소라가 남해안에서 예전에 검문도 갔을 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야, 그리고 저희가 먹는 성게잖아요. 성게. 성게도 통발에서 나옵니다. 와, 이게 알이 꽉 차가지고 성게 비빔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야, 깨다시 꽃게. 이야, 동해에서 나오는 게인데 모래밭에서 많이 나오는 게더라고요. 옛날에 연어 넣어서 잡아봤어요. 아, 진짜요? 네. 연어 넣으면 이거 나와요? 네. 오, 신기하다. 한탄강에는 안 나오죠? 저희는 참기밖에 안 나와요. 아, 문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문어가 좋아해서 그냥 두시는 거구나. 아, 다음에 문어 많이 잡히겠어요. 이제 문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최고 좋아하는 이거는 문어가 먹고 한 거래요. 예. 네. 야, 저기 깨다시 꽃게 저기 또 있네. 문어가 먹고 다 나간 거. 아, 이거는 지금 분해된 거는 문어들이 먹고 나간 거라고 합니다. 문어들이 지능이 어느 정도 높아가지고 해외에서는 문어에 대해서 약간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거 꽃게 다 삼정 꽃게. 삼정 꽃게, 스리닭 꽃게. 야, 야, 이거 검은도 가면은 진짜 해루질로 많거든요. 3 포인트. 삼정 꽃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확실히 문어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에는 개 종류가 많고 현재 조과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시점이고 원래 4월에서 5월 울진에서는 그렇게 그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꽃게가 계속 나와요, 진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집게라고 해가지고 그 일명 우리 여러분들이 소라게라고 알릴 수도 있는데 얘네 집게입니다, 집게. 정식 명칭은 집게라고 합니다. 오, 여여여. 뭐 올라왔어요? 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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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드디어요. 와, 피문어 피문어. 얘 다리도 멀쩡하다. 얘 원래 수온이 낮으면 다리가 잘려서 올라온대요. 아, 그래요? 네. 얘 아주 깨끗하네. 어, 얘 깨끗해. 이야. 오, 붙었다 붙었다. 어, 팔씨름. 팔씨름 내가 지겠다. 아니, 막대기에 넣어야 되는 거야. 네. 네. 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놀래미는 이거 그냥 노래미죠? 비노래미 아니죠? 돌삼치 아니잖아요, 그죠?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노래미 같은데 요거는 금지체장은 없는데 어, 이거 방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생할게요. 세우세요. 야이야 가래. 와, 미쳤다. 와, 2kg 넘게 했는데. 와, 엄청 커. 와, 여러분 사이즈 진짜 크다. 야, 망태기 넣어가지고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거만한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 왜, 왜, 뭐예요? 아, 새끼를 먹은 거구나. 아. 해서 먹었나 보다, 얘가. 그러니까 죽어 있네요. 우와, 해서 홍삼. 홍해삼. 우와, 진짜 큰데? 미쳤다. 이게 커요. 우와. 잘 못 거네요. 너무 커가지고.
홍해삼. 우와. 와, 야, 물 산다, 물 산다. 우와. 이게 홍해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그 가격이 참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업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해삼이요. 야. 우와, 진짜 크다. 요건 키리죠? 크네요. 왜? 아니잖아. 왜? 오메타 갔잖아, 우리 뭐.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왜? 와. 미안해, 미안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조업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업활동, 조업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아마 잡은 거를 조금 맛을 보고 위판장? 여러분들 잡아서 어업을 하셔서 잡은 것들을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그것까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이거 잡으신 거구나. 오, 많다. 와, 이게 다 피문어입니다, 여러분. 아, 돌문어는 취급을 안 하시죠? 예. 돌문어는 여기서 돈이 안 되나요? 그쵸. 돌문어는 만약에 피문어가 3만 원이다. 돌문어는 만 원밖에 안 돼. 아, 여기 피문어구나. 알아주질 않아. 와, 여러분 진짜 홍게가 지금 울진인데요, 굉장히 싱싱하게 지금 잡혀서 바로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판이라고 하나, 이걸 해서 이제 경매도 하고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와, 이거 처음 봐요. 여기 보이시나요? 홍게가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게가 나오는 게 집에서 보던 걸 여기서 현장에서 보게 되네요. 아, 저 홍게를 하고 이쪽에는 문어를 하나 봐요. 저희 잡아온 것도 하나 봐요. 어. 아, 끝났다고 합니다. 진짜 순삭이네. 아까 저희가 진짜 조업해서 나온 거를 무게를 잰 후에 바로 낙찰이 됐어요. 여기 어촌 계장님 계시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경매사신데, 경매를 해서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는 거라고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잡아와서 경매사분들이 경매를 해서 최고가에 낙찰이 되면 최고가에 낙찰이 된 거를 수협에서 사고 수협에서 유통한다, 이겁니다. 잡은 거예요? 어, 해삼. 와, 해삼 진짜 크다. 다 먹을 수 있죠? 와, 이거 진짜 양 엄청 많을 텐데. 진짜. 와, 붕장어 진짜 크다. 이거는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네, 통발로. 저까지 잡은. 와, 저 노래미 엄청 커요. 잘리는 것도 팔 수는 있나요? 팔 수는 있는데. 우럭도 있고. 하는 것보다 먹는 게 낫죠? 아, 그죠. 네, 뭐 이제 오셨으니까. 아, 야, 대접을 해야 되니까. 또 저희가 이거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상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쵸. 신선하고. 저기 안에 있는 거 황색깔은 저 노래. 네, 아까 돌삼치. 아. 그래. 원래는 쥐놀이미가 맞죠? 돌삼치라고도 많이 하죠. 돌삼치라고도 많이 하죠. 아, 여기서는 돌삼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고, 우와. 대박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쥐치입니다. 와, 이런 것도 잡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귀엽게 생겼네. 야, 정말 많죠. 이게 굉장히 조업하면서 작은 양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기 해삼도 엄청 많고, 돌문어부터 문어, 붕장어까지. 야, 이제 맛보도록 할게요. 전복소라? 아까 저희 잡았던 거. 오. 요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아, 뿔소라 말하는 건가요? 아니, 뿔소라 아니죠. 전복소라. 아까 있던 거. 아까 소라라고 소개했던 게 전복소라예요. 아, 그게 전복소라구나. 네. 이게 식감이 오도오도. 이거는, 이건 생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 네. 와, 이게 문어 바로 삶는 거. 아까 걔예요. 아까 걔. 오, 진짜로? 여러분들, 여기 선상에서 잡아서 바로 바닷가 옆에서 어촌계장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돌멩이 같은데 돌멩이 아니에요. 해삼입니다, 해삼. 물 많이 나오겠다. 찐수도 이거 같은데? 오우, 오, 야! 오, 뭐지? 액체가 투명하게 나오네? 다 내장이죠? 네, 내장. 그 안에 있는 거 싹 다 빼고 그냥 썰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모래예요, 모래. 요 정도 크기면은 얼마에 팔리나요? 제가 수산시장은 아니라서. 네. 보통 이런 거 잡으면 저희는 안 팔고 먹습니다. 혹시 만약 시가로 가게 된다면? 한 5만원 되지 않을까? 여러분, 홍해삼에다가 전복소라에다가 미쳤습니다. 아까 홍게부터 봐가지고 침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해산물 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게 많네요. 계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드십시오. 여기까지 멀리 온 길 오셨다면. 와, 저희 한 일도 없는데. 아니. 어우, 감사합니다. 미쳤다. 자, 딱 찍어가지고 울진 피문어. 우와, 진짜 맛있어. 알죠? 이거 말해 뭐해다 진짜. 와, 식감도 좋고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담백하고 그냥 맛있어요. 코로나에 잘 안 먹거든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저 바다 향을 제가 되게 안 좋아해서. 근데 이것도 초장치고 또 몰라. 심지어 진짜 저 삶은 소라도 잘 안 먹어요. 저도요. 이게 전복소라? 이게 전복소라라고 하는데 식감 때문에 전복소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래, 어른들이 전복소라. 전복소요? 왜? 빨리 빨리 먹어봐요. 진짜로? 전복과는 다른 또 소라랑 반반인데. 반반 딱 반반 느낌이다. 소라랑
전복이랑 전복 반, 식감이 반반이에요. 저는 이 식감이 더 좋아요. 전복보다. 저도. 전복은 좀 물컹거리죠. 끝맛이. 네. 요거는 계속 오돌오돌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감칠맛이 엄청 나요. 근데 전복살은 울진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동해안권에서 나죠. 와, 이제 홍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사실 지금 막 먹고 싶은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먹겠다. 젓가락질을 잘못해가지고. 저는 홍해삼 바로 먹어볼게요. 아, 제가 사실 해삼도 안 즐기는데. 나도 해삼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그걸 왜 다 따라한 거 같지? 두배를 그걸 썰었는데도 그게 뭐 안 딱딱딱 안 딱딱하네요. 진짜 안 딱딱하네요. 부드럽 야들야들하죠. 네, 식감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아까 계장님께서 직접 어업을 하시고 여기다가 보통 납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많이 많이 구매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이거 홍기도 엄청 많네.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도다리랑 쥐치. 와, 쥐치도 왜 엄청 맛있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 숭어도 있고, 우럭, 오징어, 나 닮은 오징어까지. 여기 형, 우리 형도 있고, 여기 구독자분들이 계시네. 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아까 숭어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눈이 노랗잖아요. 이거는 밀치라고 하는 가숭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큰 거고요. 숭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자기야,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한 마리만 사줘. 사. 그래. 아니, 얼마요? 이거.